그럼 어디 가는 거예요? 전기관? 전기공학과, 전자공학과 있는데요? 오늘 체험할게, 전자공학과. 아, 진짜요? 오늘 전자공학과 인터뷰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전자공학과, 특히 학과 체험 영상을 찍을 겁니다. 전자공학과 아는 거 있어요? 저 전자 잘 알죠? 회로 실험, 오실로스코프, 저항. 일단 교수님 만나러 가실게요. 네. 교수님. 아,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전자공학과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전자공학과가 정확히 어떤 걸 배우는 학과인가요? 네, 전자공학과라고 하면은 이제 이 전자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들을 다루는 과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는 제가 궁금했던 건데 개인적으로 네. 혹시 전자랑 전기랑 차이점이 뭔가요? 일반적으로 전기가 좀 더 큰 이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전기는 어떻게 보면은 전자의 흐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현상이고 전자는 입자 중에 하나인데요. 그 입자가 이동하면서 생기는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정보를 제어한다거나 여러 가지 과학 현상들을 이제 통제하고 제어하고 만들어내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전기 쪽에서는 이제 사고가 나면은 크게 사고가 나고 터지고 이러는데 전자 쪽에서는 이제 아 따거 정도로 이제 끝나는 뭐 그런 정도로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면 전자과를 졸업했을 때 실무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구직을 가게 되면은 이제 그 회사 내에서 그 만든 분야 내에서 이제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는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품질 검사라든가 뭐 공정 최적화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학생들이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저희 전자공학과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 줬는데요. 한번 여기 실습장에 가서 어떤 식으로 실험을 하고 실습을 하는지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가보실까요? 가보시죠. 저희 이제 교수님이랑 인터뷰도 했는데 어디 가나요? 전공 체험하러 가나요? 그래요? 어디로 가요? 여기요? 312호? 와이벤저스 아니에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와이벤저스랑 같이 전자과 실습하시는 분들 맞나요? 네, 맞아요. 전자과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고 그리고 이따가 같이 실습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네, 좋아요. 네, 저 좋아요. 네, 그러면 전자공학과 학생분들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저는 23학번 2학년 조민경입니다. 저는 24학번 1학년 김재현입니다. 혹시 저는 몇 학번에 그만요? 15학번이요? 1호요? 장난인거요? 잠깐만요, 편집 좀 해주세요. 21? 21? 네. 감사합니다. 20학번 전자공학과 3학년 김용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전자공학과에서 들었던 수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수업이 있을까요? 하나를 꼽자면 이제 전자공학 기초 실험이라고 2학년 때 듣는 수업이 있는데 이제 여러 교수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이성문 교수님 수업을 들었었는데 그게 좀 인상 깊었어요. 직접 빵판에다가 점프선을 꽂고 이제 오실로스코프로 이제 실험 결과가 똑바로 나왔는지 보고 확인하고 그런 게 이제 좀 활동적이라서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사실은 이제 인상 깊었던 이유가 성적을 잘 받아가지고. 아. 그러면은 반대로 이제 전자공학과에서 이건 진짜 고비였다 하는 수업이 있었을까요? 약간 그런 경험이라든지. 제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밤을 새서 하다 보니까 시험 시간에 착각을 해가지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었는데 시험을 못 쳤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실 저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전자공학과에 들어오고 싶은 후배한테 이 과목은 꼭 열심히 공부해 라고 말해주고 싶은 과목이 있나요? 저는 미적분학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과목에서도 미분적분을 계속 하기 때문에 그래도 기초적인 지식은 있어야 다른 과목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2학년 1학기 때 배우는 공업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공대이다 보니까 모든 과목들이 이제 공업수학을 바탕으로 많이들 해가지고 그게 좀 제일 중요한 과목이라서 열심히 공부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전자공학과 실습하러 가보실까요? 그럴까요? 네. 이 실험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전자공학 기초실험이라는 전공 수업의 실험인데 네. 논리 회로 게이트 실험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낸드 게이트를 사용한 실험인데 채널 1에 1010이 들어갔을 때 지금 채널 2에도 같은 1010 신호가 들어와서 아웃풋이 0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채널 2에서 저희가 인버트를 해주면 이제 아웃풋이 1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버트가 근데 뭐예요? 인버트는 이제 영어로는 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펑션 제네레이터에 보면 여기 인버티드라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호를 이제 0101에서 1010 아니면 1010에서 0101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인버티드 했을 때 0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민경아, 여기 7414 10을 보고 이제 데이터 시트를 확인해보면 여기서는 1 나와야지. 오늘 영남대학교 전자과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영남대학교 전자과에는 재치 있으신 교수님과 끼 많은 학생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저를 열심히 이해시켜주려고 이제 실험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보통신공학과니까요. 그러면 이제 깔끔하게 전자로 이행시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자를 다루는 모든 전자과 학생들 자! 자신있게 당당하게 화이팅! 그러면 오늘의 영과자 전자공학과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